공급되는 천연 영양제다. 네, 맞습니다. 천연 영양제입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장기는요, 혈관을 통해서 영양소를 공급을 받아요. 근데 우리 눈 중에 검은 동자라고 얘기하는 각막에는 혈관이 없거든요. 영양소를 어디서 받냐? 눈물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눈물에서 충분한 영양소를 받아가지고 이게 천연적인 영양제의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눈물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서 외부의 세균이나 또 나쁜 물질이 들어왔을 때 얘와 싸워줘가지고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해주고요. 그리고 우리 눈에 티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돼요? 눈물이 왈칵왈칵 나오잖아요. 맞아요. 나쁜 물질을 희석해주는 그런 링거 역할까지 해주는 게 눈물입니다. 눈과 눈꺼풀 사이에 윤활유 작용. 네, 윤활유 작용. 우리가 기계가 잘 돌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윤활유가 적당히 좋은 윤활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 눈에서 눈물이라고 하는 거는요,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눈물은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첫 번째는 물, 그리고 두 번째 기름. 만약에 물이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은 많이들 아시는 아 나는 눈에 눈물이 부족해 안구 건조증이야라고 하시는 것이고요. 그거는 눈물의 양이 부족합니다. 근데 만약에 기름 성분이 시원찮다 그거는 눈물의 질이 나쁜 또 안구 건조증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나는 안구 건조증이기 때문에 눈이 마르고 뻑뻑하고 힘들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가 하면은 눈물의 질이 나빴을 때는 눈곱 끼고 그다음에 눈이 벌개지고 눈이 아프고 이러한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뭐 알면 알수록 중요하네요, 눈물이. 그럼요, 그럼요. 자, 눈물의 기능 마지막은요. 선명하게 잘 보이게 하는 렌즈 역할을 렌즈. 한다. 눈물이 렌즈 역할도 해요? 네, 젊은 분들 왜 소프트 렌즈 많이 끼시지 않습니까? 네. 그 소프트 렌즈 자체에 도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 보이겠지만 소프트 렌즈 표면은요, 되게 이쁘게 평평하게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의 표면이 중요한데 우리 눈물은요, 그런 천연적인 소프트 렌즈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구건조증이 심하면은요, 부분적으로 눈물이 있는 부위, 없는 부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안구건조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호소하는 증상이 안 보여, 보였다 안 보였다, 맞아요. 이중, 삼중으로 보여. 이런 것이 안구건조증의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